오늘 많이 더우셨죠? 쇠약해진 장마전선이 물러나면서 제주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모처럼 드러난 파란 하늘. 모터보트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푸른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시원한 물놀이에 어른아이 할것 없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네, 어제까지는 좀 날씨가 비도 오고 막안 좋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쨍해져가지고 좋고요. 애하고 놀긴 참 좋은 것 같아요. 달궈진 도심을 피해 산속 휴양림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에 족욕을 즐기다 보면 더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요즘 너무 더운데요.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발이 얼을 것 같아요. 오늘 한림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0.2도. 제주시와 서귀포가 28도 등 해안 지역 대부분이 3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남동부 지역에선 대기가 불안정해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태풍 센터의 102.5, 강정 43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휴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다음 주 후반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